힐링.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힐링과 비슷한 언어로, 단어로 큐어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힐링은 신체적인 결함이나 부조화를 치유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치유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을 큐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개념을 달리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거의 모든 것을 힐링이라는 말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현상도 볼 수 없는 그것을 너무 쉽게 힐링 해버립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은 빼면 됩니다. 근데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또는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가시 뽑듯이 그냥 빨간약 바르고 가루약 좀 바르면 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아주 극의 상태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다고만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온 인류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즐겁죠. 소풍 간다는 사실만으로 즐겁습니다. 가면은 맑은 공기에 아름다운 꽃들이 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서 즐겁고 반갑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풍경이 아름다워도 절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인간의 본능과 나의 본성과 그리고 내가 배운 듣고 보고 들은 이성과 경험의 합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 나는 어떤 소양을 갖고 태어났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았는데 각 개인의 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니는 어떻고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하는 식으로 본성을 각자의 본성을 개념 지을 수 정립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는
11차원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의 세계일 뿐입니다. 나머지 7차원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디에 있느냐? 니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좀 더 높은 안목을 스스로 견지해야 됩니다. 안목이 견지되어야 나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면 좋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 50년 이상을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만나본 결과 나의 본성을 모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너무 좁게 잡아서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발휘하지 못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스스로 울고 남들 앞에서는 다 대단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사실은 혼자 베개잎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보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힐링 그리고 큐어링. 내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은 의사나 약사를 찾아갑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은 그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사나 약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이비 내지는 장돌베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 70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일러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본성을 찾고 우리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많이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 마음이라는 총화가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유연하게 갖춰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발 정신은 육체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정신이 연약하고 정신이 유약하면은 육체적으로도 꼭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이 생긴다는 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귀한 인연으로 태어난 이 세상입니다. 제발 마음껏 네 가지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더 나아가서는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 뜻을 일러주려고 했으나 그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더하우 아카데미를 공식적으로 출발하면서 좀 더 아젠다를 가지고 진정 크게 성공하고 싶으냐 진정 참된 삶을 살고 싶으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코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컨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가진 지혜만큼 큰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높은, 너무 광범위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25년간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나라도 부흥시키고 그 다음 우리 민족이 새로운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출발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나에게도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영광이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뛰어보십시다. 감사합니다.